안녕하세요. 사공천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 영상이 이제 일단 나오면은 그래도 시청자분들께서 윤도령 선생님 제자님이라면 사연이 좀 어떤 사연이 있을까 좀 궁금한데 좀 어떤 사연이 좀 있으세요? 사연이야 많죠. 워낙 뭐 어릴 때부터 힘들게 컸으니까. 아 그래요? 네, 좀 많이 왔다 갔다도 하고 좀 보이고 들리는 게 좀 많았고요. 어릴 때부터. 그다음에 이제 신을 받게 된 거는 이제 첫 번째로 몸으로 이제 쳐가지고 몸이 너무 아팠어요. 병원 가도 병명이 안 나오고 계속 입원과 퇴원을 반복을 하고 제가 한번 신을 눌렀었어요. 근데 다시 또 몸이 아파오더라고요. 심해져가지고. 아, 그러니까 스스로가 아, 이제는 받아야겠다라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니나 다를까 그 신구 비용을 제 돈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신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신구 비용이 생기더라고요. 어떻게? 그 참 희한한 일 같아요. 네. 그건 저도 진짜 신기하게 생각해요. 그러면은 왜 하필 윤드령 쌤일까요? 끌렸어요. 첫 번째로. 어떤 점이요? 진실돼 보였어요. 진실돼 보인다. 네, 제가 좀 이 방송으로는 얘기를 못 하는데 네. 좀 사연이 있어요. 네. 그 신 선생님에 대한 이제 그런 이제 좀 갈망이 되게 있었는데 계속 아빠 방송을 많이 봤어요. 근데 이제 찾아가라고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았어요. 아빠를 찾아가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찾아가서 아빠한테 얘기를 했죠. 네. 이렇게 서서 왔다. 네. 아빠가 흔쾌히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앞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윤도령 선생님께서는 이제 신의 힘을 그렇게 막 내리시는 편이 아니신데 할 때는 어떤 특정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게 뭐이신 것 같으세요? 본인이 생각할 때는. 제가 물어봤어요 아빠한테. 네. 저 신 받아야 되는 사람이 맞냐고. 네. 맞다고. 신을 받아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두 번 물어봤거든요. 집에 가서도 전화해서 또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때도 신받아야 되는 사람이 맞다고. 그래가지고 확신을 가졌죠. 그러니까 아빠가 얘기를 하면은 진짜일 것 같았어요. 아빠한테 그 말을 듣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길을 갈까 말까를 아빠가 얘기를 하면은 거기서 이제 제가 결론을 딱 지으려고 했는데 아빠가 또 신의 길을 가야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마음을 닫았고. 그 뭐 신내림 과정은 좀 어떠셨어요? 아유 힘들었죠. 아빠가 고생 많이 했죠. 체력도 체력이지만 좀 부수히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후회가 되거나 아쉬움이 남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후회는 없고요. 후회는 없는데 힘들죠. 어렵고 또 윤도령 선생님께서 워낙에 이제 항상 스케줄이 아이고 엄청 빡세죠. 진짜 저 진짜 처음에 죽는 줄 알았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어제도 저 진짜 쓰러져 죽는 줄 알았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신내림을 계획을 하시는 분들이나 일반 시청자 분들께 좀 한마디 좀 해주신다면 되게 신중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길에 들었으면 진짜 이게 뒤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빠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각오를 진짜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육체적으로도 많이 힘들 것이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 것이고 심리적으로도 많이 좀 위축되고 그런 경우가 좀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께서는 점사를 지금도 이제 계속 보시잖아요. 네. 점사 중에서는 어떤 것들이 가장 좀 자신 있는 분야일까요? 사업? 부상? 그걸 왜 잡으시는 건가요? 제가 신장님, 장군님 줄력이 세요. 드세신 신령님들이 저에게 좀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제 명패가 사궁천무예요. 사대문안의 나라 대신들이 앞장서 있다 해가지고 사궁천무입니다. 그런 또 의미가 있었네요. 네. 그냥 끝으로 이제 시청자분들께 그냥 간단하게 네. 메시지 한번 남겨주시면 우선 제가 힘들게 어린 시절부터 힘든 생활을 해왔고 고생이랑 고생도 많이 해봤고
아픔이란 아픔도 많이 겪어봤고 네. 그래서 좀 사람 마음을 공감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찾아와 주시면 성심성의껏 진실되게 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좀 코로나로 힘든 시기지만 많이 이겨내시고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